영양세계 엘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자와 키위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이 팍팍 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감자와 키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 칼륨, 섬유질, 비타민B, 구리, 트립토판, 망간, 심지어 루테인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감자에는 칼로리,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섬유질, 비타민C, 비타민B6, 칼륨, 망간, 마그네슘, 인, 나이아신, 엽산 등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감자의 영양 성분은 품종과 조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튀김은 굽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와 지방을 추가합니다. 감자의 껍질에는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기에 껍질을 벗기면 감자의 많은 영양 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감자는 비타민C, 칼륨, 섬유질, 비타민B, 구리, 트립토판, 망간, 심지어 루테인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알칼리성 항염증성 성질을 갖고 있는 감자는 위와 십이지장 궤양을 진정시키고 위 산도를 감소시키며 관절염과 관련된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자에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학물질인 클로로겐산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해 줍니다. 감자의 흰살에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진정작용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풍부한데 이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감자와 같은 음식에서 얻어야 합니다. 감자에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자는 심장 치유, 항산화, 안토시아닌으로 심장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 칼륨, 비타민C 및 비타민B6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뇌 건강을 개선합니다. 감자에 존재하는 공동효소인 알파리포산은 전반적인 인지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파리포산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감자에 존재하는 수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연, 인 및 B 복합체를 포함하여 비타민 B6은 신경 건강 유지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먹으면 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는 또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높은 섬유질 함량은 더 부드러운 소화를 도우며 소화를 지원하고 대변에 부피를 추가하여 장 규칙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설사로부터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설사로 과도하게 소실되는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합니다. 감자에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및 페놀산과 같은 항산화제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 화합물은 자유라디칼로 알려진 잠재적으로 유해한 분자를 중화시켜 신체에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축적되면 심장병, 당뇨병 및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험관 연구에 따르면 감자에 존재하는 항산화제가 간암 및 결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자주색 감자와 같은 색깔 있는 감자는 흰색 감자보다 3-4배나 더 많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화된 세포를 중화시키는데 잠재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감자는 항산화 물질의 좋은 원천으로 심장병, 당뇨병 및 특정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으로 알려진 특별한 유형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전분은 분해되지 않고 몸에 완전히 흡수되어 대장에서 유익한 박테리아의 영양소가 됩니다. 이 전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등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동물 연구에서 전분을 먹인 쥐는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의 몸이 혈액에서 과도한 당분을 제거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전분이 함유된 식사를 하면 식사 후 과도한 혈당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0명의 사람들에게 4주 동안 매일 30g의 감자 전분을 먹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전분이 인슐린 수치를 33%나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감자의 전분 함량을 높일 수 있는데 삶은 감자를 냉장고에 밤새 보관하고 차갑게 섭취하면 됩니다. 또 감자 전분은 소화기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분이 대장에 도달하면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면서 이 박테리아는 그것을 소화하여 단순 지방산으로 바꿉니다. 감자의 전분은 대부분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식품 공급원인 단순 지방산 부티레이트로 전환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부티레이트는 결장의 염증을 줄이고 결장의 방어력을 강화하며 직장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티레이트는 또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및 개실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의 철, 인, 칼슘, 마그네슘 및 아연은 모두 신체가 뼈 구조와 힘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과 아연은 콜라겐의 생성과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과 칼슘은 모두 뼈 구조에서 중요하지만 적절한 뼈 무기질화를 위해 두 무기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너무 많은 인과 너무 적은 칼슘은 뼈 손실을 일으키고 골다공증에 걸리게 합니다. 낮은 나트륨 섭취는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수 있는데 이는 혈관 확장을 촉진합니다. 감자에는 칼륨, 칼슘 및 마그네슘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자의 섬유질, 칼륨, 비타민C 및 비타민B6 함량은 콜레스테롤 부족과 함께 모두 심장 건강을 좋게 해줍니다. 감자에는 또 상당한 양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혈액의 총 콜레스테롤 양을 낮추어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콜린은 감자에 존재하는 중요하고 다양한 영양소로서 근육 운동, 기분, 학습 및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는 세포막의 구조 유지, 신경 자극 전달, 지방 흡수, 초기 두뇌 발달을 돕습니다. 감자에는 엽산이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DNA 합성 및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돌연 변이로 인해 많은 유형의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감자와 같은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 섭취는 대장암 위험을 낮춰줍니다. 감자의 섬유질 함량은 변비를 예방하고 건강한 소화관을 위한 규칙성을 촉진합니다. 식이섬유는 일반적으로 체중관리 및 체중감소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자는 또한 비타민 B6의 훌륭한 공급원으로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여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자의 비타민 C는 태양, 오염 및 연기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콜라겐이 주름을 매끄럽게 하고 전체적인 피부 질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자의 비타민 C는 감기의 심각성과 지속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키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위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A, B, C, K, 엽산, 마그네슘 등이 골고루 들어있는 과일 중 보기 드문 영양이 풍부한 과일로서 그래서인지 키위를 과일왕이라고도 합니다. 식감이 상큼한 키위는 먹으면 잠이 깰 것 같지만 사실은 과일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불면증 치료제입니다. 키위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노시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키위에 함유된 이노시톨은 세포 내에서 호르몬과 신경 전달 기능을 돕습니다. 키위 한 개는 오렌지의 2배 되는 비타민 C, 사과의 6배나 되는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인한 증상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키위는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면역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세포 보호 및 회복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섬유질 칼륨이 풍부한 키위가 심장 건강과 호흡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에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항산화제와 세로토닌이 수면장애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잠자기 전 1시간 전에 키위를 먹으면 더 빨리 잠들며 잠자리에 누운 후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른 때보다 35.4%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잘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키위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면역 강화제인 비타민 C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호흡을 개선하고 천식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키위는 항산화제와 세로토닌 함량이 높은 과일이기도 하지만 신경 전달 물질 기능을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우리 몸의 광범위한 생리학적 과정에 기여합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세로토닌은 아침에 제 시간에 깰 수 있도록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면 수면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수면에 필수적인 또 다른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상호작용하여 신체의 24시간 일주기 및 기타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키위의 세로토닌 수준의 자극은 결과적으로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사람들이 꿀잠을 자게 만든다고 합니다. 키위는 섬유질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먹으면 소화를 개선하고 변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상태로 고통받는 경우 전반적인 장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칼륨 공급원인 키위는 고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위의 식이섬유는 중성지방을 낮춤으로써 심장에 도움되고 심장 증진을 위한 최고의 슈퍼푸드입니다. 기위의 비타민 K는 더 건강하고 튼튼한 뼈를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K 결핍은 뼈를 약화시키고 골절 및 골다공증과 같은 뼈 관련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많은 종류의 과일과 마찬가지로 키위의 항산화제는 암과 관련된 자유 라디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키위를 정기적으로 먹으면 악성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키위는 또한 피부 외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제는 피부를 탄력있고 탱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 염증과 싸우고 여드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키위에는 또한 눈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루테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자와 키위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